이번 시간에는 로그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로그를 이야기에 앞서서 디버깅이라고 하는 이 개념부터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버그라고 하는 것은 이 애플리케이션 상에 존재하는 오류를 버그라고 하죠. 그래서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버그를 제거하거나 또는 억제하는 행위를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자, 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 디버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의 흐름이나 또는 로직의 흐름과 같은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 경우에 가장 흔히 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특정한 로직에다가 이렇게 1번, 뭐 2번 이렇게 찍어서 1번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2번이 실행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걸 실행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잘 찍힌다면 저 로직이 실행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런 토픽과 같은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출력해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물론 저는 XDebug라는 것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출력이 되고, 여러분 저랑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출력이 될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예,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로그를 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동작되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면, 첫째로 그 정보를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시각적인 요소와 분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 어디에 그게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이 실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 그 에러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이 돼버리면 낭패죠. 예, 그거는 서비스의 완성도를 예,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이런 경우에 로깅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시각적인 것과 디버깅을 위한 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분리해서 여러분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한 상황에서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이 로깅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더 세련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 이그나이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로깅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아주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자, 로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로그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때는 저기 애플리케이션 밑에 컴피그 밑에 보시면 config.php라는 파일이 있죠. 그 파일에서 이 로그 언더바 threshold라고 하는 이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0이 되어 있을 건데요. 숫자가 0이라는 것은 로깅 기능을 꺼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서비스를 한다면 로깅 기능을 실서버 환경에서는 꺼놓는 게 권장됩니다. 왜냐하면 로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개발 환경이라면 켜두는 게 좋지만, 여기 보시면 숫자가 1, 2, 3, 4가 있습니다. 4번은 모든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이고요. 1번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의 메시지만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버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코드 이그나이터가 동작하는 또는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지점 지점을 표시해서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동작하고 있는가를 열람하고 싶을 때 2번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3번은 여러분이 이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예, 3번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 information으로, info 정보로 지정을 해서 출력하시면 되는데, 그런 정보를 보고 싶을 때는 3번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321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요. 3번은 21, 2번은 1번에 포함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4번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가 만든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할 건데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자, 여기 로그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현재 index.html 파일밖에 없는데, 저기에 파일이 추가되는지를 봐주세요. 즉, 이 로깅이 되면 저 로그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로깅된 데이터가 기록되는 파일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면, 그리고 에디터로 돌아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 2013328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로 로그 파일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바뀌면 저 로그 파일이 바뀝니다. 예,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되면서 거기에 정보가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앞에 있는 디버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로그가, 이 로그 레벨이 디버그 정보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버그, 인포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 거는 이 로깅이 언제 생성됐는가라는 시간에 대한 정보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예, 로깅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컨피그 클래스를 초기화했고 후 클래스를 초기화했고 그 다음에 뭘 초기화했고 뭘 초기화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통해서 코드 이그나이터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니면 어떤 클래스가 먼저 이 초기화되는지를 여러분이 열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디버그 메시지만 출력이 되고 있는데 에러 메시지를 보고 싶으면 에러 메시지를 일부러 발생을 시키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요 각각의 본문을 열람하는 요 페이지 있죠? 요 페이지의 뒤에 보시면 숫자가 2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2번은 2번 토픽, 즉 데이터베이스의 ID 값이 2번인 토픽을 가져오는 건데요. 제가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큰 숫자를 넣고 실행을 시키면 저 숫자에 해당되는 토픽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고 그것은 곧 에러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일부러 에러를 발생을 시키고 로깅 파일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디버그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에러라고 적혀 있는 게 출력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뭐 trying to get property of non object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은 이것은 PHP가 출력하는 에러 로그인데요. 이것을 코드 이그나이터의 에러 로깅 시스템에서 받아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에러가 발생을 했지만 사용자에겐 에러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이 로깅 파일에 에러가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것을 보고 어떤 에러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에러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로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파일에 쓰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디터를 이용해서 로그 파일을 열어서 열람하시면 되지만 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로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tail이란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이 tail이란 명령은 리눅스나 OSX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윈도우를 쓰고 있다면 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로깅 또는 tail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검색하셔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려는 것과 동일한 기능성의 이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저는 저의 개발 환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현재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 밑에 있는 로그스 디렉토리, 즉 로그가 쌓이는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ls-al에서 제가 파일을 열람해 보니까 log-2013328.php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아참, 혹시나 로그 파일이 생성이 안 된다면 여기 로그가 기록되는 디렉토리에 이 퍼미션을 여러분이 로그 파일을 기록할 수 있는 퍼미션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신다면 그리고 보안상 크게 문제가 없다면 아마 보안상 별로 로그 쪽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보통 자 chmod 그리고 777 그리고 이렇게 점을 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의 퍼미션이 누구나 수정할 수 있는 퍼미션이 되기 때문에 이 코드 이그나이터가 이 디렉토리에 이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tail 명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tail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파일명 자, 이 파일에 대한 이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데요. 화면에 출력할 때 저 파일에 있는 앞부분부터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부터 역순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엔터를 쳐볼게요.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 최신 데이터를 열람하기에 아주 좋은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하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눈도 아프고 계속 화면의 위치도 재설정되기 때문에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tail-f라고 이렇게 옵션을 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tail-f 그리고 파일명을 지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애플리케이션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옆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자, 어때요? 화면이 출력이 됐죠?
그리고 다시 제가 리로드를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열람하고 싶을 때는 저 테일 그리고 옵션으로 마이너스 F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이 로그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눅스 또는 뭐 맥OS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빠져나올 때는 Ctrl X를 입력하시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요. 자, 그리고 grab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grab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따라오는 어떤 정보를 정보에서 필터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출력하도록 하는 명령인데요. 자, 이렇게 하고서 자, grab이라고 한 다음에 파일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요 앞쪽에 있는 요 테일 명령으로 해서 출력되는 내용 중에 이 파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행만을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놓고요. 제가 한번 실행을 다시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에 이동해서 접근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config file loaded 라고 해서 이 파일이란 내용이 이 행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만을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grab이라고 하는 명령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 많은 로그 메시지에서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해서 열람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 파일을 여러분이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이 코드 이그나이터의 로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로그 언더바 메시지라고 하는 API, 이 함수가 있습니다. 전역 함수인데요. 어디서건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요 함수에 의해서 아까 보셨던 로그 메시지들 있죠? 자, 요런 메시지요. 요걸 여러분들도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자는 로그 타입이 들어오는데요. 이 로그 타입은 여기 보시면 디버그라고 적혀있는 요런 거 있죠? 디버그, 인포, 그리고 뭐 에러 이런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로그 타입에 대한 로그 타입에 해당되는 요 로그 메시지를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은 topic.php라는 파일이죠. 그럼 topic.php가 처음에 초기화될 때는 바로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초기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로그 언더바 message 로그 메시지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디버그 예, 동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니까요. 디버그라고 하고 topic 뭐 한글로 쓰겠습니다. 초기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get 메소드는 디버그에서 get 호출 그 다음에 자, 이 밑에서는 get view loading 자, 이 밑에서는 footer loading 이렇게 해두시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흐름을 로깅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제가 여기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제가 입력해놓은 getViewLoading이나 topic 초기화, getHotul 그리고 footerView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럼 CodeIgniter의 기본적인 이 동작 방식 안에 우리가 추가한 내용들이 이렇게 추가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열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topic이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가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log message 그리고 저는 info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애플리케이션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리로드를 해보고 그리고 로그 메시지를 이렇게 열람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info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져온 요 데이터는 예, 숫자나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텍스트로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걸 만약에 여러분이 텍스트로 표현하고 싶다면 요거는 팁인데요. 자, var-export라고 하는 PHP API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topic을 전달하고 뒤에다가는 이렇게 1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topic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예, 사람이 보기 편한 형태로 출력해서 문자열로 변환해서 변환해 주는 것이 var-export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리로드를 제가 했고요. 로그 메시지로 돌아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info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id 값이 3이고 타이틀은 연산자고 description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죠. 그럼 요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 프론트단에 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지 않으면서 요 백엔드에서 이 뒤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어떤 로그가 발생,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상황을 처리하는 이 방법도 설명을 좀 드리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할 건데요. 만약에 이 topic이라고 하는 정보는 요 밑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저 안에 어떤 값이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요. 요 뒤에 있는 요 id 값이 엄한 값이 들어온다면, 예. 존재하지 않는 topic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다면 저 topic이란 변수 안에는 값이 없겠죠. 자, 만약에 empty topic 이렇게 되면 topic의 값이 없다라는 뜻이죠. topic의 값이 없다면 로그 메시지 에러라고 하고 topic의 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지금 get 뒤에 3이라고 적혀있는데 3이라고 하는 것은 id 값이 3번인 topic을 가져온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db에 들어가 있는 topic 중에 id 컬럼의 값이 3인 거죠.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을 만한 이렇게 큰 숫자를 놓고서 접근을 해보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에러는 바깥으로 출력이 되지 않지만요. 그럼 에러 로그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디버그가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에러가 출력이 됐죠. 그리고 topic의 값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아, 어떤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수업에서 CI에서 에러 핸들링 이라고 하는 주제로 들어가 보면 자, show error라고 하는 이 API가 있습니다. show error라고 하는 API를 여러분이 호출하게 되면 어떤 에러를 발생을 시키면서 그 에러 페이지로 여러분을 이동시켜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럼 show error 메시지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show error 그리고 topic의 값이 없습니다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페이지로 다른 페이지가 보이죠. 그리고 topic의 값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서 이 로직이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에러 로그로 가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topic의 값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출력하고 로직이 여기서 딱 중지가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자에게 조금 더 정제된 형태의 어떤 에러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로그 또 로깅을 이용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디버깅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에게 Xdebug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이 PHP 쪽에서 디버깅에서는 마스터링 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Xdebugging에 대한 수업을 가보시면 Xdebug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코딩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상태를 잘 열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Xdebug와 같은 이 수단들을 이용해서 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좀 빠르게 발견하고 애플리케이션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